얘네들을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작년에 2학기에 제가 수준 교수 봐서 하반 갔다 중반으로 갔는데 중반에 이런 괴물들이 있는 거야.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들고 딸들었다가 이건 또 새로운 신인들네. 이건 또 뭔 조화냐 이거. 그랬더니 그게 펜비트라는 거래. 펜 PNBAT 펜비트. 아, 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. 수업 또 안 돼요. 그래서 오케이. 얘네들이 신체학습자거든. 그 옛날에 그 촉을 대사해서 오케이 노래가 좋다. 노래를 어떻게 하냐? 애들한테 지금 요만한 학습기 있죠? 작년 2학기 때 팝송, 문법을 팝송으로 한 걸 17개를 작곡을 했어요. 이렇게. 여기. 자,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혼자서 여기 이게 가조 진주어인데 애들한테 가조 진주어 얘기했다가는 또 코피 터져 제가. 그래서 얘들아 그냥 이 박스 속에서 그것도 단어도 거의 줬잖아요. 이렇게 친절하게 이 중에서 니네들이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것 같으니 여섯 개 골라봐. 자 선생님이 여섯 개 골라보세요. 2분 드릴게요. 선생님들도 골라보세요. 신체학습자라는 게 어떤 건가를 온몸으로 느끼셔야 돼.